영상을 찍었는데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삭제가 되어버렸네. 아, 망했다. 제가 찍은 영상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뭐였냐면은 일단은 제가 초밥을 받았어요. 왜 이래 이거 화면이 빙 고정이 안 되잖아. 고정되라. 됐다. 너무 위로 올라갔어. 아, 좀 내려가, 내려가. 생리의 저지가 많이 예민한가 봅니다. 이쪽으로 막 계속 힘들어. 지금 화면 좀 돌릴게요, 일단. 제가 됐어요. 제가 오늘 초밥을 받았네요. 저녁을 못 먹었는데. 잘 됐죠? 초밥을 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운도 없고, 몸도 아픈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다섯 개. 맛있겠다, 그쵸? 근데 원래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려던 단이 지금 이게 브이로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가 돼버렸네? 그럼 이거는 그냥 브이로그를 찍고 다른 영상으로 다른 것도 올려야겠다. 와사비 좋아. 울고 나서 와사비만 한 게 없지. 그쵸? 우울하다. 우울한 하루가 지나가면 행복이 찾아오게. 웃으면서 영상은 찍지만 우울할 땐 우울하고 행복할 땐 행복하고 아무리 못해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다음 가지 잘 가진 다스리고 가져야지. 생리하니까 별거 아닌 걸로 다 서운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가 봐. 호르몬 괴물 같으니 아휴 싫어라. 맛있다. 내 먹방이 돼버렸어. 3분 넘게 먹기만 하고 있잖아. 배가 고파도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맛있어. 브이로그랑 그냥 차라리 리뷰랑 같이 찍고 가겠다. 우선 따로 나누는 게 귀찮아요. 나 찍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 날라간 영상이 다시 찍을게요. 뭐였냐면 이건 제가 만들겠다 했던 종이 스킷이거든요. 종이 스킷이 근데 손 안에 들어있고 종이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게임약인지 모르고 산 거다. 근데 6장 있고 뒤에 보면은 예쁜 도안 있어요. 되게 예뻐서 산 건데 게임약인지 몰랐어. 근데 대충 짐작은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색깔이 일일이 칠해주는 게 싫고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알 것 같아요. 테이프로 다 코팅하기도 일일이 안 힘들어. 이거 제가 살리오 스티커 산 건데 이게 원래 한 팩에 들어있던 거예요. 봉투 안에. 근데 까서 지금 까서 없는 거고 코팅해서 쓸 거고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서 산 거거든요.
6종이나 내온. 아, 목이 안 씹혀. 질겨. 삼키느라 힘들었다. 6가지 스티커 달라고 산 거예요. 포차코, 마이멜로디, 뽐뿌린. 5,000원이에요, 가격. 그리고 여기 키티 실 있고. 항상 이 비싼 키티, 그러니까 피티, 연필, 키티샵 다 비쌌잖아요. 비싸면 대표해주는 그 상징적인 표 메시지. 가격 5,000원 맞죠? 그리고 이런 스티커가 항상 붙어있어요. 예쁘네요. 반짝반짝 홀로그램 빛이 나요. 보면 얘는 시나모로 뽐뿜뿌리. 근데 이게 처음 찍었던 영상처럼 감탄사가 나오진 않아요. 이 봤던 거랑 처음 하는 것처럼 해볼까요? 와 대박. 와 여러 가지 다 있어. 너무 별로다. 근데 연기가 잘 안 돼. 이 포착고 민트 색깔인데 민트 초코 느낌. 귀엽다. 꼬리도 있어요. 이거 오뚜기처럼 알 모양. 귀엽고 키티 분홍색. 이렇게 키티랑 그 크롬이랑 빼빼로 돼 있는 캐리어가 나왔었는데 제가 샀거든요. 이거를 그때 7만원만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 다들 그래서 못 샀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격도 내려갔고 안 산 사람도 있으니까 대파는 분들이 이제 대팔렘이라고 하죠. 이번에 가격을 내렸을 때 싸게 다 샀어요. 이번에 아마 배송이 오면 보여드릴 건데 키티는 안 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멜로디 이게 분홍이니까 이렇게 나올 되게 빼빼로 시즌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키티랑 역시 금분이야. 금분의 키티 제일 인기 많은 크롬이 내 기준. 분홍의 마이멜로디 편지도 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시나무물이 폭죽 터뜨리고 막 리본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 뽀키 아니에요? 메시지 들고 있고 선물 들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22년 12월 10일에 초판 1세에다가 2022년 12월 20일에 초판 1세 발행했다고 이게 다 나와. 발행이라고 다 나와 있고 정보가 사실 정품 같아요. 그쵸? 스티커 리뷰를 한번 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알리에서 구매하는 건데 방송용 마이크인데요. 이게 뭔 차이냐면 보시면 아 이렇게 안 나와. 네, 제가 이거 통근지체제 붙였어요. 자꾸 떨어져서 짜증나서 한번 열었던 증거죠. 근데 마이크인데 이렇게 핀셋처럼 차서 껴주기가지고 전원 버튼 눌러서 녹음하는 건데 좋은 게 C타입이라서 이거 C타입을 시켰거든요. 여기다 핸드폰 꽂으면 블루투스 돼서 연결돼갖고 마이크가 되는 신기한 건 ASMR 했잖아요. 키워보려고 샀던 건데요. 한 달 전에 시켰는데 이제 와갖고 어젠가 이틀 전에 와서 리뷰하면 되니까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리뷰를 해줬어요. 빠르게 요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초밥을 먹고 저는 브이로그를 좀 찍다가 자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풍성했죠? 리뷰가 있어가지고 항상 쓸데없이 먹는 것만 찍고 일하는 것만 찍었었는데 이렇게 리뷰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우유도 맛있어. 우유가 맛있어. 저는 우유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아 지금 마실까? 너무 힘들어. 머리 깨지는 것 같아. 맛있다. 라면 하나까지 먹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란찜 이제 터질 것 같아.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스탬프 짱구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걸릴 거야. 왜냐면 와니야마산이 너무 많아. 제가 찍은 건데 와니야마산만 3마리인가 4마리를 먹었는데
똑같으니까 계속 나오니까 딴 걸 채울 수가 없었어. 남민이 선생님인 것 같고 짠 것 같다. 다 모으면 리뷰할 겁니다. 기대해도 안 돼요.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만든 거 그리고 너무 귀여워. 저한테 댓글에 막 초딩이냐 이러고 시비 거는 분들 있는데 초딩이 이렇게 만들게 잘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초등학생은 이렇게 못 만들어. 만들기 힘들지. 아니 할래나? 그래 내가 요즘 초등학생분들은 초딩이래. 너무 무시한 것 같다. 저 정도 만들 수도 있겠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바디 미스트인데 사실 섬유향수인 것 같은데 바디 미스트라고 알고 줬어. 저희 엄마한테 1년 전에 선물한 건데 화장없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1년 전에 안 쓰시겠지 물어봤더니 써도 된대요. 엄마 안 쓰신다고 쓸 거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쓴다 했어요. 아 머리 아프고 아프다 몸이 이제 힘들다. 안 먹고 나던 초콜릿 언제 초콜릿도 됐지.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조금 남은 놈이랑 맛있어 보이는 떡을 먹는 쿠키컵. 예쁘죠? 귀엽고 깜찍한 걸로만 디저트 구성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초코우유 좋아. 나는 바나나 우유도 딸기 우유도 다 좋아. 우유랑 우유는 다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우유가 좋아. 얍.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좋아. 초코 좋아 초코. 이거 밀카무일걸요? 안 먹은 지 많네. 밀카무 밀카우? 밀카무? 응 방금 에이씨 밀카우. 응 맛있어 맛있다. 시원해요. 이 정도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먹을래. 오래돼도 괜찮아. 좋아 좋아. 맛있어 맛있어. 얍. 맛있게 먹자. 먹고 행복해지기. 시간이 1시인데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서 아무것도 안 먹다가 조금 마음이 풀려서 초코를 가져왔어요. 아 배고팠어. 배고픈 것보다 우울한 게 더 커서 아무것도 안 먹다가 이거라도 먹습니다. 배고프면 이따가 밥 먹고 크로플 하나 있는데 먹고 마플기가로 호빵이랑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려고. 우울하니까 울다가 지쳤다가 너무 마음 아프고 해서 이러다 자유합니다. 잠시만 제 정신이 쫄깃하겠지. 아침 안 먹고 빵만 먹어도 배고파요. 먹은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거 맛있겠죠? 잘 먹는 중. 와인 아래가 없어 민망하고 배추도 없었는데 많이 빠졌다.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인형 치마가 있었잖아요. 가디건이랑. 아, 나 이 와이 입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입혀보려고. 그리고 이 와이도 머리 좀 다듬고 옷도 바꿔주려고요. 다른 인형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인형에는 그 이 옷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원조는 맞는데 잘 모르겠어서 머리 좀 다듬고 이 와이는 옷 좀 입히고 해야겠어요. 아, 입혀줬는데 너무 귀엽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니트인데 니트가 아니라 가디건을 위에 입히면
맞지도 않고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입혀보긴 할까? 근데 좀 잘 어울리네.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해. 스크롤 느낌인데 얘가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고 사이즈가 안 맞은 30cm용이 아닌 아니 20cm용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인형에다 입혀줘야 될지 아니면 사이즈를 줄여야 될까. 얘가 되게 잘 어울려요 머리 색깔에. 그러면은 임시로라도 좀 바꿔줘야겠어. 그 뭐라 해야 되지? 사이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찍찍이 렌즈가 뒀던 것 같고요. 찍찍이 어디 뒀더라? 아 기억력 클래스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요새 울고 막 이래서 좀 그렇네. 아 이것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입혀보긴 해. 근데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 임시로 줄이고 싶은데 찍찍이가 안 보여.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 있을 리가 없지. 내 영상에 한번 올라왔었을 텐데 어디 있을까? 일단 추리긴 추려보자. 이 끈 그러면은 찍찍이 없으면 아까 뭐 만들어야 된다는 끈 있잖아요. 노끈 같은 거 이걸로다가 묶어서 사이즈 줄인 다음 입혀야겠어요. 입혔더니 터질라 그래. 안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떠나서 안 맞아요. 일단 사이즈는 묶어서 줄였거든요. 이렇게. 아이 머리 산발된 거 봐. 그래서 완성했는데 하얀 치마가 예쁘긴 예뻐. 여기다가 니트를 안에 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아, 나 손 통통한 거 보이는 거 너무 컴플렉스야. 저희 아빠 손이 이런데 살이 쪼뜨만쪼뜨만 애기 때였는데 다 맨날 소손이 이랬어가지고 너무 서럽고 속상하고 악플 달릴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짜라잔! 하얀색 치마를 빼이고 귀여운 아이 완성. 이렇게 완성이 됐고 치마 입힌 게 확실히 니트만 입었을 때보다 훨씬 예쁘죠? 꼬리도 달아주고 다시 꼬리가 도착해 확실히 잘 뚫어줘. 클래스 빰 완성. 원래 있던 자리에 둬야지. 그리고 요 아이를 이제 옷을 벗겨줄게요. 옷 벗기고 다른 애한테 한번 입혀봅시다. 너무 귀엽긴 한데 옷도 안 어울리고 머리도 산발. 아 드림 들어오. 죄송해요. 산발이라 옷도 좀 갈아입혀주자. 뭔가 누드를 보여주려니까 또 좀 그렇네. 신비창피 왕창피. 옷도 좀 벗겨봅시다. 한 손으로 벗게. 저 꼭지랑 엉덩이 다 보여요. 여기 밑에 얘는 발바닥에 노랑 초록이네. 신기한 보드아이에 색깔 눈색까지 맞춘 거구나. 머리 빗고 예 귀엽다.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인데 얘한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짜자잔 요 아이한테 입혔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갖고 맨날 누드였는데 누드 상태에서 옷을 새로 시켰거든요. 근데 같이 시켰는데 그 옷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이걸 입고 있어라. 귀엽죠? 난 귀엽다 생각해. 제품 블록도 다 만든 건 치워야 되는데 너 가질래? 너 가지고 있어. 너 갖고 통화할래? 힘들다. 밥도 먹었으니까 좀 쉬다가 자야지. 어우 너무 우울하다. 귀여워. 요즘에 많이 울고 불안했었는데 밥을 진짜 이상하게 먹었어요. 밥 완전 쬐금에 고기 완전 쪼금 거의 눈곱만큼 먹었어요. 오랜만에 끼낸 와플기계인데요. 끼낸? 꺼낸? 오랜만에 꺼낸 와플기계인데 선이 짧아요. 짧아갖고 이렇게 돼있고 예열을 좀 하다가 이 빨간불이 꺼지면 그 겉면이 좀 더럽잖아요. 근데 안에는 좀 깨끗해. 호빵을 눌러서 먹으려고요. 얘는 팥이고 얘는 야채예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너무 어지러워서 뭐라도 먹어야겠어. 근데 내일 빼빼를 챙겨가야지. 회사에서 먹게. 아 배 아파. 그날이니까 너무 싫다. 예열이 다 되면 눌러 먹겠습니다. 예열이 끝났어요. 빨간불만 켜지고 초록불이 꺼졌죠? 눌러줄게. 팥 맛이랑 야채 있는데 팥을 먹고 싶어요. 조금씩 눌러주면 됩니다. 이야 치직치직 소리나. 치직치직 천천히 눌러줘.
해주면 돼요. 그러면 호빵이 찌그러지면서 모양이 작아집니다. 선이 짧아서 바닥에 안 닿는 거 킹 맞죠? 위험해 보이죠? 저도 알죠? 놀려라 참깨. 한 손은 힘드니까 두 손으로 해볼게. 짠! 거의 다 닿았죠? 좀 익혀야 되죠?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단. 안쪽에 팥이 좀 터져보여. 겉에는 바삭, 속은 촉촉. 조금만 더 익히자. 모양 예뻐요. 라밤 완성. 좀 터졌다. 이제 전원을 꺼주면 됩니다. 꼬들이 꼽아줘. 이거 꼬들이 꼽아주고 완성.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어주면 됩니다. 항상 나오는 나의 초록색 지랄이세요? 초록색깔 그 젓가락. 아마 말 더듬는 거 봐. 여기 팥이 이렇게 안에 있어가지고 바삭바삭 소리도 좋아요. 쭉쭉쭉쭉. 그쵸? 이거 여기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예, 눈꽃 모양 예쁘다.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손이 안 닿게 조심해서. 뜨거우니까 팍 다치면 화상 입어요. 뜨거워. 조심스레 꺼내줬어요. 손 안 대었죠? 예쁘다. 먹어볼게요. 소리 좋아요. 잘 익었어. 한 번에 얼마 안 눌렀는데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맛있어. 좋아. 맛있다.